나이댄스의 정승민 강사입니다. 저 오늘 추억의 명작 허니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동작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제가 카운트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카운트씩 설명을 드리고 포인트 동작이나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천천히 갑니다. 첫 번째 동작 오른손부터 1, 2, 3, 4 and 5 C 7, 8, 2, 2, 3, 4, 5, C, 7, 8. 그렇죠. 여기까지인데, 자, 뭐 없이 하니까 굉장히 뻔치만데요. 이 동작이 두 번 반복돼요. 두 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손을 앞으로 찔러줘요. 1, 2, 3, 4. 그렇죠. 그때를 처음 보는 순간이죠. 1, 2, 3, 4 가두고, 오른쪽부터 점프를 뛸 텐데, 1, 2, 3, 4, 5, C, 7, A, 그 다음에 2, 2, 3, 4, 5, C, 7, A. 그렇죠. 요 동작도 두 개가 반복되는데 요건 좀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 들어볼게요. 점프를 한 번씩 치는데 오른쪽 갈 때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먼저 밀어주고 왼쪽 갈 때는 왼쪽 어깨를 앞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1, 2, 3, 4, 5, C, 7, A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스텝은 백아웃 스텝이죠. 1, 2, 3, 4 왼쪽, 오른쪽, 제자리, 왼쪽 가지고 손은 밖으로, 안으로 돌려서 짠 안으로, 밖으로 돌려서 짠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손을 찔러줄 거예요. 1, 2, 3, 4 네 박자 5, 6, 7, 8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 동작 1, 2, 3 네 박자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거예요. 5, 6, 7, 8 그렇죠. 요 동작 좀 어려울 텐데 오른쪽 무릎을 들어주면서 손을 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왼쪽 무릎은 굽혀지죠. 5, 6, 7, 8 자,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허니의 포인트 동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허니 헤이 거기 헤이 자기 거기 부분 있죠. 거기서 가볍게 왼손 손에 짚어주고요. 1, 2 오른손 3, 4 찔러주고 뒤꿈치 들으면서 5, 6, 7, 8 제자리에서 다시 한번 2, 2, 3, 4 그 다음에 팔자예요. 5, 6, 7, 8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죠? 제자리에서 1,
2에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오른손 3, 4, 5, 6, 7, 8. 그 다음에 오른발부터 1스텝 들어가요. 1, 2, 왼손 3, 4, 5, 6, 7, 8. 그렇죠. 여기까지. 굉장히 지금 서면 빠른데 저기 빠르시더라도 계속 앞으로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1절이 끝났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장소를 바꿔요. 이제 세 명에서 제가 춤을 췄었는데 두 분이 앞으로 가고 제가 뒤로 가고서 어디부터 반복되느냐면은 1, 2, 3, 4부터 반복돼요. 그렇죠. 어깨치기부터 반복되고 5, 6, 7, 8.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쉐이크 동작. 따라라라라라라라 그 부분 나오는데 그 동작에서 이제 제가 먼저 Oh everybody party 약간 이런 호감에서 약간 동작을 했었는데 이번엔 애드립입니다. 사실은 복고 댄스 동작인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옆에 감아서 앞으로 제가 찔러주고 앞으로 쉐이크 동작 나가요. 아래부터 1, 2, 3, 4 올라오고 뒤로 가면서 5, 6, 7, 8. 그 다음에 다 같이 나와요. 2, 2, 3, 4. 그 다음에 팔자. 5, 6, 7, 8. 다시 뒤로 가요. 2, 2, 3, 4 앞에. 5, 6. 다시 한번 뒤로. 3, 2, 3, 4. 마지막. 5, 6, 7, 8으로 마무리 해주고, 원 박자에 손을 하나 찔러주면서 마무리 해주시면은, 허니는 끝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굉장히 많이 알던 안무이기 때문에 약간 뭐 좀 틀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재밌게 친구분들과 함께, 어울려 추시면서 하면 굉장히 재밌는 안무가 될 수 있을까냐. 연습 많이 하시고 계속되는 추억의 명작 코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승민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